안녕하세요. 저는 평안함이 서울여대 지부 대표 허수경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 서울에 오고부터는 COC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새내기였을 때는 매주 COC에 참여했고 지금은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을 데리고 COC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잠이 많아 매일 12시는 넘어야 일어날 수 있는 제가 수요일에는 COC를 오기 위해 9시에 저절로 눈이 쩌질 정도로 COC에 오는 것은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더욱더 열심히 COC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혐오와 왜곡에 COC를 훼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COC는 세상의 모든 폭력과 혐오, 전쟁 반대를 외치고 평화를 꿈꾸는 희망의 장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COC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일이 생길 때,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COC에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곳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희망을 얻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간절한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것만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평화를 외치는 이 자리가 그 순간이 정말 너무도 평화로워 저의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자리가 왜곡되고 훼손되어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위처럼 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COC가 자리를 빼앗기고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COC가 끝나기를 바랐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기를 바란 적은 없습니다. 혐오와 왜곡이 아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만이 COC를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과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한 채 보도 경쟁을 하고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데 바쁜 언론은 자정적 노력을 기대하기는 글렀습니다. 언론은 마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위하는 척하지만 현재 언론이 취하는 태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흐리고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언론을 보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혐오와 왜곡으로 문제 해결도 채 되기 전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꺼지고 이 문제가 끝나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COC에 나오고 온라인으로 연대 메시지를 보내주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행동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가진 혐오, 왜곡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바라는 여러분들, 수요일 평화로에 모여 함께 평화를 외칩시다. 사람이 모일수록 이곳은 안전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행동해주세요. 혐오 세력이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온 움직임을 부정하고 억지로 하고 있지만 그런 움직임을 보여도 우리의 행동을 COC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거리에서 외치며 만들어온 평화와 인권에 대한 마음과 그 연대의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COC는 누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장소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COC 정신으로 함께 분노하고 외치고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